박순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박순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 모임 및 영업 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그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오늘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돼 있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기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했는데요. 이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유지되는데 이번 주에 조치를 연장하거나 다시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 방역 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서 3,000에서 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언제 열리는 겁니까?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 방역 패스에 대한 조정 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했는데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상황이 좋아지면 거리두기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10일 내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회 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4차 유행이 끝나는 것을 많이 바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를요.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 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어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백신 효과성을 잘 알려서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에 대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단계적 4차 접종을 실시할지의 여부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단계적 4차 접종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은 내려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의 3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4차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혈병 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여보세요? 네? 예, 백수재 기자.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예, 지금 수신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목소리 잘 들리니까 계속 좀 해 주시죠, 일단. 예. 네네. 예, 일반 국민에게도 4차 접종을 할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같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접종 대상 분류와 시기 등을 정부가 신속히 정리해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소아와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지도 결론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1세 이하는 백신 접종 대상인데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도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이라는 건데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미크론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오미크론이 1월 말이 되면은 유세종이 된다고 하던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말 정도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위원회 방역의료분과도 역시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방역의료 대응 전략도 신속히 변해야 한다면서 확진자 치료를 동네 의원으로 분산하고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전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가 일주일 만에 1,033명으로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총 2,351명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 573명, 국내 발생 460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에서 백신 2차 접종자는 1,24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하고요. 3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돌파 감염된 사례는 121명으로 5%입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숨진 사람은요, 한 명이고, 역학적 연관 사례 한 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두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뭐 여하튼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 그리고 추가 백신 이두 가지만이 지금은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와 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